안녕하세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 의미로 게임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게임이 있죠. 바로 더 데이 비포입니다. 저도 출시 당일 날 아침에 바로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이미 제가 처음 해볼 때부터 스팀 평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더라고요. 파밍 생존 게임인데 잡은 유저 시체가 1분 만에 사라지질 않나. 아, 유저 시체 사라졌어. 진짜로 어이가 없네. 복사 버그가 터져서 출시 반나절 만에 최종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나. 결정적으로 맵만 크게 만들어놨지 파밍할 곳도 없고 좀비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PVP 생존 게임인데 3인칭으로 나온 것부터 뭐 탈출지 고정인 것까지 그냥 게임으로서의 재미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게임 같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쓸데없이 창고랑 상점이랑 따로 놔둬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짜증났어요. 심지어 게임을 껐는데도 백그라운드에서 게임이 뭐 계속 돌아가는 버그? 뭐 스팀 시간이 계속 올라가게 해서 환불을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런 말까지 돌았었는데요. 뭐 그건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냥 게임 최적화를 못해서 제대로 꺼지지 않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주로 하는 8년 된 게임인 레식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뭐 아무튼 평가가 정말 안 좋은 게임이었고 많은 분들이 돈 복사하고 환불하는 게 최종 컨텐츠다, 뭐 그런 농담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 라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뭐 나름 생존 게임이라 2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중에 패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출시한 지 5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더 데이비포의 개발사인 판타스틱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판타스틱 홈페이지에 올라온 본문인데요. 홈페이지도 폐쇄해서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이 글이 뜹니다. 오늘부로 판타스틱 스튜디오는 폐쇄를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더 데이비포는 재정적으로 실패했으며 더 이어갈 자금이 없다. 모든 수익은 일단 대출 상환에 사용이 되고 있다. 모든 노력들을 첫 대규모 게임인 데이비포에 썼습니다. 저희는 게임의 잠재성을 보여주기 위해 패치를 내놓고 싶지만 더 이상 그걸 이어가기 위한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뭐 사전 예약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을 받아서 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밝힌다. 우리는 게임에 5년 동안 뭐 피땀 눈물을 쏟았다. 지금 이 순간 더 데이비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서버는 계속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다. 저희는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의 역량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도였습니다. 저희를 지원해주신 분들께만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도입니다. 이 말이 너무 웃겨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일단 게임사는 문을 닫지만 서버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패치도 앞으로 안 해준다는 뜻이고 서버까지 지금 닫고 도망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스팀 공지사항에도 스팀과 협력하여 환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며 스팀 환불 기준 시간인 2시간이 넘더라도 환불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주변에 10시간 넘게 플레이했어도 환불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환불을 받지 않으셨다면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거 보면 매번 그래도 게임다운 게임을 출시해주는 유비소프트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디비전 1이 무려 7년 전인 2016년에 출시했는데 그보다도 못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정말 씁쓸하긴 하네요. 아무튼 더 데이비포 플레이 영상을 아직 본 적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첫날 플레이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볼 게임 이제 더 데이비포인데요. 이거 뭐 한동안 말 많았죠. 뭐 사기다 뭐다. 근데 결국은 출시를 한다고 해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12월 8일 새벽 3시쯤인가 2시쯤인가 출시를 했어요. 제가 어제 일찍 잤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압도적으로 부정적이 찍혀있더라고. 리뷰가 7,000개인데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일단 앞서 해보기 게임으로 출시를 했고 42,000원에 출시를 해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구매를 했는데, 자, 방랑자가 있고 뭐 특성이 있어요. 지구력 뭐 이런 게 있고 뭐 스킬이 따로 있네요. 유령. 일단 뭐 최대한 좋게 보면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It looks like your pupils are responding and your hearing is intact. How are you feeling? 약간 하프라이프 2 느낌이 납니다. 하프라이프 2에서 많이 뵀던 분 같은데. 약간 내가 어디서 다쳐 있었나 봐. 가방이 있네. 파밍을 하는 방식이네요. 네, 일단 HUD가 이렇게 생겼고 아이템 가져가기 우클릭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일단 최대한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난 무기상이고 당신한테 줄 게 있다. 작업대 뭐 이런 식으로 작업대가 있네요. 작업대는 꼭 이거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총열 덮개, 뭐 부착물, 먼지 덮개를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껴서 해볼 수 있게 해놨네요. 네. 이런 식으로 모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게임은 하고 보여주는 네 그런 겁니다. 애비와 대화하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깔거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귀여워요. 네, 이런 건 애교죠 애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간 디비전에서 그 야, 뒤에는 무장이 벌써 헬멧까지 썼는데 쟤 뭐야? 아, 뭔가요? 왜 내 부지로 바로 로딩을 하지? 아, 뭐 나중에 그 타로코프처럼 나중에 할 수도 있어. 그래. R키를 눌러 카탈로그를 엽니다. 집. 이런 식으로 돈으로
집을 할 수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로 좋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뉴 포춘시로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해요. 야, 디비전도 여기서 로딩은 안 했다. 디비전도 자연스럽게 컷신으로 넘어가거나 그냥 나갔는데. 와, 뭐야, 저기까지 가야 돼?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 퀘스트를 주는 게 맞아? 막 우체통 뒤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뜨네요. 아야, 파밍을 이렇게 꼭 F를 길게 누를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프레임은 잘 나와, 다행히도. 나는 일단 컴퓨터 사양이 좋아서 이 사양으로 프레임 안 나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맵은 뭐 대도시이고. 일단은 여긴 아직 좀비가 없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뭐야 이거, 파밍하는데. SST 전형적인 그런 템들이 있네요. 개머러. 그리고 저기까지 뛰어가라, 저기까지 뛰어가라고. 나 진짜로 나 계속 의심스러워서 지금 계속 맵 열어보는 거야. 나 지금 계속 저기까지 뛰어가라고 나보고. 보통 이런 게임들은 한 이쯤에 퀘스트를 해놓지 않나? 첫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3인칭 게임인데 PVP? 이러고 있다가 유저 오면 쏘라는 거야? 어? 일단 뭐 총 쏘는 느낌이랑 애들이 총 맞고 쓰러지는 그런 건 나쁘진 않은데. 오, 사지분해 효과도 있네요. 사지 절단. 얘는 좀 썩었어, 얘는. 일단 뭐 맵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디비전의 그 대도시 느낌, 뭐 뉴욕, 미국 우드벨이라 그랬으니까, 미국이 배경이라 그랬으니까. 아, 정조준 있군요. 죄송합니다. 잘 가꾸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일단 뭐 그래픽 그렇게 나쁘진 않고, 나 그래픽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뭐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을 최대한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물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CJ보다 재미없으면 안 하는 사람인데, 일단 컨텐츠가 빈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모르겠네. 막 개쓰레기라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막 게임 막 플레이도 안 될 줄 알고, 게임 플레이도 안 되고 이렇게 끊기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데, 막 플레이도 안 될 것 같고 막 갑자기 땅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막 갑자기 파밍하다가 상자에 끼고 이런 거에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일단. 예. 어? 582호킬 열쇠가 있네?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열쇠인지. 근데 PVP 게임인데 3인칭 맞냐? 이거 유저 만날까봐 불안한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유저들 있는 데다가 던져놓는 거 맞나? 근데 타르코프는 이제 파크로 나온다고 했지. 근데 타르코프... 아, 유저 죽네, 이렇게. 저 유저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선빵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쐈습니다. 총 쏘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총 쏘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비주얼적인 그 반동이랑 사운드랑 해서 쏘는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건 팩트고요. 유저 좀 미안한데? 이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거 유저들한테 던져놓는 거 맞나? 너무 미안한데? 근데 안 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보나마나 바로 쏴. 나 낙원에서도 유저 믿었다가 바로 빠따 맞았다고. 가방은 이렇게 따로 챙길 수 있고, 칸이 말로 안 남아가지고 일단 최대한 안 챙길게요. 유저 시체를 빨리 먹어야 돼요? 왜지? 그러면은 유저 여러 명 만나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내가 먼저 잡았던 템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네. 그나저나 뭐 어디를 파밍하라는 거야 지금? 퀘스트가 저 유저 또 오는데? 이렇게 두 명이거든요? 3인칭으로 이렇게 숨어있다가 쏘는 거 맞냐 이거? 이런 PVP 게임을 3인칭으로 만드는 게 맞나? 좀비가 내 소리 들었는데 차에 껴가지고 못 오고 있어. 일단 안 쏘면 무조건 저 죽어요. 이거 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평화롭게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임. 야, 조졌다. 여기 좀비 많이 온다. 아, 뛰면서 장전이 안 돼요, 일단. 아, 총알 없어. 잠깐만. 야, 유저만 나 어떻게 하라고. 아, 머리 쏘면 빨리 죽긴 하네. 잠깐만, 총알 없어. 총알. 아니, 총알이 없잖아. 아, 총알이 없잖아. 아니, 총알이 왜? 잠깐만, 총알이 왜? 왜 유저들한테는 총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유저씨 사라졌어, 진짜로. 여기 있더니. 어이가 없네. 지들 서버에 과부하돼서 그러는 건가, 설마? 그런 건 아닐 건데. 어, 여기서 분명히 잡았는데 유저가 사라졌어. 아이, 나 이거. 총알은 왜 안 뜨냐고. 총알 파밍을 해야 되나? 아니, 유저를 잡았으면 그 맞는 보상은 해줘야지. 어, 사라진다. 샷건탄. 아, 저런 식으로 사라지네요. 사라지면 파밍을 할 수가 없고. 어, 게런드 개세다. 가방 안에 가방을 놓고 템복사를 한다고요? 이 게임 무서운 게임이네. 평범하네요. 아, 깜짝이야. 미친놈. 약간 핑 차이가 있는데. 야, 이거 나중에 대피 존버 졸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알고 있을 수 있어. 그들을 간과하지 마. 근데 3인칭으로 낸 이유가 뭐야? PVP 게임인데. 시작부터 그냥 대놓고 싸우라고 만들어 놨구만. 어, UN 로드블록 왔다, UN 로드블록. 아, 씨. 응, 나 복귀할 거야. 꺼져. Stay still. Our boys are on their way. 응, 어림없지. 바로 존버. 바로 존버. 그지 같은 게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게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게임은 하면 안 돼요. 3인칭인데 PVP 생존 탈출 게임? 죽으면 다 잃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인 PVP와 유저들의 그런 것조차 고려하지 않은 이 게임 하면 여러분 혈압올라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잠깐만. 돈이 약간 돈을 갖고 와야 돼. 잠깐만, 돈을 창고에서 가져와야 됨. 그 당신은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도망가자. 오른쪽으로 돌아올 것 같아. 싸움 붙었나? 아, 나와 이 개새끼야. 나와. 정보가 윈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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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야, 씹고 인물들이야, 씹고 인물들. 수류탄도 있어, 수류탄도 있어. 돈 복사한 애들이야, 돈 복사한 애들이야. 돈 복사한 애들이야. 도망가, 도망가. 네 명? 이 씨, 양심은 어. 양심 없는 게임이 씨발. 레지나님도 복사하면 되잖아요. 아 이제 그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이미 이제. 아, 이 게임 할 게 없어. 아 돈 복사하면 되잖아요. 아 이 게임 저 고인물들 어떻게 이김? 돈 복사해서요. 아 이 게임 집 비싸던데 집 어떻게 삼? 돈 복사해서요. 아니 이것도 못 올라가 이 게임.
아 이건 지들 게임을 지들이 안 해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맵을 구현만 해놓고 지들이 테스트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 세 명이야 또. 아니 차에 탄에 있고 한 명 있고 또 있네. 아 나 이거 그냥 차는 돈 복사하면 시켜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진짜 게임. 아 환불 마렵네.